오래됐다고 그렇지 않아요. 우리 강원도에서 오신 70세 정도 되신 아주머니 이제 뭐 피부 변형도 심하고 되게 심했거든요. 많이 좋아졌죠. 그 정도 오래된 것도 돼요. 오래된 홍조요. 치료가 잘 안 되냐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. 오래된 홍조하고 최근에 생긴 홍조하고 차이가 있다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조금 혈관이 더 굵은 게 많다. 그거 하고 약간 피부가 조금 이제 변형이 올랑말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. 그 정도지 피부 파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요. 홍조 때문에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기 싫거나 갑자기 내가 주목받는 상황이 됐을 때 뛰쳐나가고 싶거나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경우 추운데 있다가 더운데 들어오면 얼굴이 터질 것 같고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또 그 기간이 오래되면 거의 자포자기 하거든요. 제가 하는 게 완치는 아니에요. 근데 증상을 해소는 할 수 있죠. 그리고 해소된 기간이 길게는 6개월 이상 되기도 하고 짧게는 뭐 몇 달이 되긴 하지만 그건 이제 그 환자가 처해진 어떤 악화인자가 얼마큼 또 반복 노출이 될 수 있냐 이런 거가 달린 거라서 환자가 오래된 홍조여서 내가 치료가 안 될 것 같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오히려 이 환자가 처해진 그 홍조의 원인이 될 만한 주변 환경이나 악화인자들이 아직도 얼마나 더 많이 환자가 노출이 돼 있나 그게 더 중요한 문제지 오래됐다고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강원도에서 오신 70세 정도 되신 아주머니인데 뭐 피부 변형도 심하고 되게 심했거든요. 많이 좋아졌죠. 그 정도 오래된 것도 돼요. 그리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 이런 경우는 타이밍만 잘 잡으면 빠른 회복을 보일 수 있긴 하죠. 근데 뭐 항상 진단이 얼마큼 뭐 정확하게 빨리 이루어졌냐 이 중요한 거고 두 번째가 아까 얘기한 이 환자가 홍조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에서 얼마큼 피해 있을 수 있고 그걸 얼마큼 차단할 수 있냐 이거가 되게 중요한 거지 치료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끔 뭐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그게 되게 심해져서 몇 달 동안 치료받는 중에도 악화된 분도 있어요. 제가 볼 땐 약물이 계속 퍼지면서 홍조 효과가 계속 진행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진행을 멈추고부터는 계속 좋아지는데 그거 보는 게 제일 좀 안타까웠죠. 상당히 고용량의 부신피질 호르몬 제제를 투약을 받았다가 얼굴 쪽에 올 수 있는 신경절이나 이런 쪽에 주입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해당 부분만 붉어졌거든요. 그래서 뭐 대형 병원들 가서 뭐 자율신경계 이상이냐 뭐 이런저런 검사 다 받아봤는데 다 정상이었고요. 제가 얘기했던 대로 어떤 고농도 부신피질 호르몬에 의한 주사 피부염 2차적인 문제였으니까 면역학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. 그래서 그분도 치료를 잘 받고 계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경험을 충분히 하신 분들이면 공감할 만한 내용이 뭐냐면 원인이 잘 제거가 됐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나빠졌다고 그거가 정확하게 확증이 없던 부분이 치료에 의한 반응을 보면서 정확하게 밝혀질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 그 환자가 이제 확실히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건 오히려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내가 홍조를 앓고 왔었던 기간이 중요하진 않다. 이게 요점이 되니까 이건 안 되겠지 하고 마음을 내려놓으셨던 분들이라면 가까운 병원 가셔서 한번 상담 받으시고 올바른 진단 받아보시면 좋겠다. 이런 생각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